국내 유일의 포도와인 특구 영동에 와인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와인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기능을 갖춘 와인 터널이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. 이만영 기자입니다. 대형 화면에 화려한 샌드아트가 펼쳐집니다. 와인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. 생사 고락을 함께한 와인의 과거와 현재가 예술처럼 흩뿌려집니다. 한 잔을 마시면 재잘거리는 새가 되고, 두 잔을 마시면 용맹한 사자가 되며, 각양각색 세계 여러 나라의 와인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와인관을 지나 와인 한 잔과 함께 때로는 한 나라의 수장처럼, 때로는 멋진 모델처럼 순간을 담아냅니다. 청와대 만찬주로 명성을 드높인 영동 와인 한 잔으로 고단했던 여행의 피로를 날려보냅니다. 해마다 맨날 와인 축제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와인 동굴이 있으니까 더 오기도 되게 편하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구경거리가 되게 잘될것 같아요. 135억 원이 투입된 와인 터널은 폭 최대 12m, 높이 8m, 길이 420m 규모로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. 와인의 역사에서부터 세계 와인의 종류, 그리고 영동 와인의 현재 등 와인의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담당하는 복합 테마 관광 시설입니다. 그 와인을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맛도 볼 수 있는 시설이고요. 또 아울러 또 판매를 통해 이렇게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. 와인 터널은 영동 포도 축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임시 개방되며 오는 10월 1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